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하루 일과를 꼭 적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위클리 플래너, 계획표 같은 건데요. 다이어리즈 중에. 이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고 또 하루를 왜 적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적은 하루와 적지 않은 하루.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적은 하루와 적지 않은 하루가 아주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뭐가 다르냐? 그 다른 거는 제가 세 가지, 뭐랄까요?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이 하루를 적은 지가 올 1월 3월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었을 때와 적지 않았을 때가 명확하게 제가 구분이 되거든요. 오늘 그때 적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세 가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일과를 적어야 하는 이유는 꼭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다이어리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이어리가 좀 특이해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특이한데. 날마다 이제 이렇게 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이걸 적으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알게 돼요. 내가 이것을 오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 하루의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타이트한 하루를 보내겠구나. 오늘은 조금 여유가 좀 있네.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뭔가 하루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이제 하게 되는. 우리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누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할 수도 있고, 누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정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구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 목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죠? 이렇게 적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될걸 딱딱 적어요. 적은 다음에, 내가 오늘 해야 될 목표들이 보이죠? 이 목표들을 해날 때마다 하나씩 빨간색으로 지웁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를 지워져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적고 지우면서 하루를 보낼 때랑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할 때랑 만족감과 성취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목표를 적어서 한번 그 지어나가시는 그 지어나가는 쾌감, 즐거움, 만족감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더 진짜 하루 굉장히 알차고 내가 오늘 하루 굉장히 어떻게 보낼 수 있었구나. 어떻게 보냈구나.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적어놓으면은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지우게 되고 거기서 오는 뭔가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반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모든 걸다 지울 수도 있지만 모든 거를 지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오늘 뭐 못한 것들이 있어요. 못 지은 것들 있죠. 이못 지은 것들 딱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 내가 오늘 시간을 이래서 잘못 썼구나. 내가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뭐구나.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내가 하기 싫었을까? 아니 어떤 일이 생겼나? 아니면은 뭐 내가 시험을 잘 못했나?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 관리가 점점 더 효율적이고 점점 더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이제 적어놓고 못했을 경우에는 못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못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이벤트가 끼는 거죠. 그게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전화통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다 시간이 뺏기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내가 하기 싫었던 거죠. 하기 싫은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이걸 뭐 뭐랄까요 동기부여가 좀 덜 돼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미루고 싶은 거죠. 그걸 그냥 하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유들로 내가 그냥 시간은 많았지만 하기 싫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다 보면은 아, 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더 시간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내 목표를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이제 지워나가면서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반성. 내 삶, 내 하루를, 내 삶을 반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거나 좋아요. 어떤 노트든 뭐든 간에 하루 일과를 적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삶을 사시면은 정말 피부로 하루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